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네 번째 하시니까 어떻게 마음이 좀 편하셨어요? 아니면 지루하셨어요? 앞에 부른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예, 음미를 했습니다. 음미하셨군요. 네, 그 노래에 빠져들어서 예. 역시 우리나라의 탑 가수들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오늘 어떤 노래 1라운드에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이 가수분은 우리의 어떤 레전드죠. 예. 그리고 전설 같은 그런 분입니다. 제가 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고 이분의 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예, 비슷하게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이 노래 연을 불렀습니다. 조용필 선배님의 창밖에 하자. 지금 보니까 말이죠, 우리 박보현 씨가 네, 46표 네, 그리고 신유 씨가 뒷자리가 2고요 그리고 조승우 씨가 뒷자리가 8이에요. 저희 이번 때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아니, 방금 저한테 신유 씨가 뒷자리를 맞췄다고. 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아, 신유 씨는 42표를 예상했었죠. 네. 조승우 씨는 예, 끝자리가 8이었어요. 예. 몇 표 보십니까? 88은 아니더라고. 예. 글쎄요. 55 이상 나왔어요. 56 이상.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겠죠. 네, 저도 열심히 해서 예, 네, 여러분의 마음을 사서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끝자리 몇 받고 싶으십니까? 8자. 8자요? 네. 오늘 56명인데요? 네, 앞에는 뭐 5자를 받아야죠. 아니, 56명인데 어떻게 8자를 받습니까? 아니, 56명입니다. 56명. 6자를 6자? 네. 예. 68로 착각했습니다. 아, 예, 예. 16표? 예, 알겠습니다. 자, 두통 대통령전 1라운드 마지막 후보입니다. 소명 씨의 무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돌아서는 가보면 그녀